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앰프를 설명하려고 앰프 못 떨어지게 생긴 앰프를 놨는데 정 실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시작하자마자 스모크 온 더 워터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제가 이 앰프는 한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근데 우리 밴드의 기타리스트 혹시 아시나요? 누구죠? 진주재과 1등.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 기타넷에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화일을 띡 보내줘요. 어허. 그 메신저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 화일인데 봤더니 이거 광고야. 어, 이거 광고. 근데 스모크 원더를 치고 있는 거야. 아, 다 사람들이. 전부 사람. 어,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쳐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친 거예요. 오, 근데 진짜. 그걸 어디까지 갔는 줄 알아요? 어디까지? 삼이각기 현이 PD 김현 와사비. 아. 걔한테 가서도 이거 한번 쳐달라고. 스모크 원더도 쳐달라고. 그래서 아니 쳤대. 네. 근데 그걸 삼익 사람이 봤대. 아, 아 삼익 사람이 본 게 아니고 네. 삼익 대리점의 어떤 악기점 사장님이 보고 삼익에다가 네. 아니 무슨 삼익 직원이 콜트를 왜 치냐고 그거를 광고로 치냐고. 근데 무리를 빚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저는 그거 생각의 전환이라고. 그렇죠. 얼마든지 재밌게. 네. 요즘에 그런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 거 많죠. 예. 뭐 나 저는 그 뭐 그 파워 아 삼성 텔레비 TV 네. 저 LCD LED TV 광고하는 거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뭐 나오던가요? 아이고 이거 거리에다가 TV 패널을 쫙 설치해 놓고 거리가 딱 끊기고 거리가 폭포야. 아. 그게 TV에서 나오는 화면이야. 아 이거 너무 뭐 아바타 이런 거 뭐 못지않게 음성미가 아. 좋아갖고 저거 했는데 그 공중파에 방송될 예정은 아, 없대요. 그래요? 예. 요즘에 유튜브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예, UCC 마케팅. 말 없이 예. 어떤 행위를 행하는데 예. 그 보면은 자기가 생각해 보면 얘를 깔고 있거나 그렇죠 뭐 어디 그런 뭐 거 신고 있거나 네. 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코카콜라 캔을 놔두고 그 위에 예. 어린애가 이렇게 판때기를 그 위에다 놓고 펩시콜라 꺼내 먹는.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거. 예. 우리나라도 이런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난리 나죠 거기서 막 우리나라는 뭐 했다면은 너네 뭐 왜 그러냐. 아니 뭐 그 발상의 전환도 그렇지만 네. 그 면적이 네. 우리나라가 작고. 네. 근데 이제 뭐 현대자동차는 전에 그거 한번 했더라고요. 그 일본 네, 뭐 자동차 해갖고 그거 도요타 거 네. 살짝 입사기에 가려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뭐 그런 광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런 좀 기발한 광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콜트에서 새로 나온 CM15G. 앰프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네. 너무. 아 마치 팬더 그 챔피언 시리즈를 본 듯한. 아 이게 좀 어둡나요? 아 됐다. 아 됐나요? 예.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게 좀 흉내를 냈네요. 흉내를 냈는데 아주 잘 냈네요. 예. 챔피언 600인가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그 말고 콜트의 아 팬더에서 예. 그 얼마 전에 진공관 앰프 조그만 거 나온 예, 거 아시죠? 거, 예.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그런 느낌도 나고. 예. 여기 아이보리에 예. 검정색에 요 색깔이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갈색? 아, 갈색. 예, 그런 어떤 좀 빈티지한 색이에요. 예, 이게 그물인가? 뭐 그물인가 봐요. 예, 콜트 마크가 선명하게 딱 찍혀있고요. 예. 너무 크게 박혔다. 응? 뭐 컨셉인 것 같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요즘 시절이 아니 무슨 이거 뭐 마샬만하게 박혀 있어. 어? 아니 그래 다 좋아 이게 근데. 아 이게는 예. 촌스러운 거야 이거는 진짜 요 한 구석에 음각으로 아니 여기 가운데 넣을래도 좀 조그맣게 넣으시죠. 어, 아니 음각으로 이렇게 딱 찍는 거 있죠. 갈색으로 콜트. 아 그거 괜찮은데. 아, 뭐 여러분의 음악을 뭐 뒷바라 막 그런 거. 아 이거 분명히 예. 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누가 이렇게 했을 거야 분명히. 에이 설마. 이건 아니다. 이거. 아 그래도 뭐 내구력 튼튼하고 얘 연습용 아, 앰프니까 기타 그 앰프는 좋기만 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죠. 디자인은 후져도 된다? 디자인 좋아야죠. 아 그럼 왜 이따위로 만들어? 검정색으로 만들지. 어? 이왕에 이거 좀 요게 아쉽다 이거죠. 요즘에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자기네 브랜드 안 보여줘서 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아. 아유 만년 전이죠. 야하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뭐 여기 소리는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조금만 쳐볼게요. 어 이게 개인이 이 정도 먹어요. 개인이 예 선생님이 지금 싱글 이게 싱글인데도 이렇게 네. 프로 누르면
상당히 하고요. 네. 클린도 이제 깔끔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네. 자, 잠깐 컨트롤부를 한번 보시죠. 뭐 채핑이 아, 다가오시네. 아, 그러시군요. 이 뭐 클린 볼륨 클린 있고요. 예, 요거 리드 리드는 오버드라이브 채널, 채널 버튼이 그렇죠. 예, 여기 이퀄라이저 3 밴드 저희가 요건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근데 뭐 요거 헤드폰 잭도 있고요. CD 예, 억스 단자죠. CD인이라고 해 놨고요. 예, 아, 여기 그래 MP3 넣으면 안 되나 봅니다. 됩니다. 아, 이게 억스라고 해 놔야지. 아, 그렇지. 외부 기기라서 좀 아니 이거는 네. 제가 막 좋은 소리 안 해도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네, 또 네. 노이즈 마케팅 해드려야죠. 노이즈 마케팅. 네.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아까 쏙 들어가서 빼는데 좀 애 좀 먹었습니다. 네. 근데 뭐 일부러 이렇게 클로즈를 하는 할까 말까 생각하시다가 요 정도 뚫어놓으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6.5인치 스피커에서 클로즈하고 안 클로즈하고 얼마나 차이 난다고. 왜 소음 좀 넣으시지 그럼 거기다. 뒤에서 들리잖아. 뒤에서. 어?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좀 할 때 구멍 좀 뚫으면 얼마나 좋아. 양쪽으로 들리게. 나 그랬으면 좋겠어. 앰프를 스피커를 양쪽으로. 어, 괜찮은 방법이다. 양쪽으로. 그러면 나도 듣고 얘도 듣고. 어, 합주용으로. 어, 선생님 그다음 교습용으로. 교습용으로. 아. 나도 듣고 얘도 듣고. 예. 어우, 생각 잘하셨는데. 그런 건 생각 못하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 예, 근데 나오기 전에 정시자님이 미리 내시죠. 어디 이거 나와 있겠지. 없어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보기에 난 앞에는 오히려 앞에 민자고 네. 양쪽에 있어도 나을 것 같아. 그렇게 괜찮아. 네. 앞에는 뭐 이렇게 아싸리 연습용이라면 CD 기기 같은 옥스가 아예 앞에 있고 앞에 네. 아이팟을 꽂을 수 있는 다 독이 있는 거야. 아이팟 독이. 독을 딱 해 놓고 양쪽에 옛날에 만들라 그랬던 앰프가 그거였는데 네. 또 아무래 하여튼 예, 하여튼 아이팟 독 있는 이렇게 미니 오디오는 많죠. 아니 앰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봤어요. 아, 아이팟 있는 그 앰프가 나왔어요. 네, 독 있는 거 봤습니다. 그 뭐 근데 뭐 저는 뭐 아이팟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보면 이제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뭐 다른 건 없고요. 시원시원한 스펙이죠? 네, 15와트. 15와트급인데 네. 소리는 뭐 15와트급입니다. 반볼륨에서 이 정도 소리 나면은 말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6.5인치 스피커. 요요 예, 무려 커스텀이랍니다. 커스텀. 예. 그러니까 이만한 거죠. 그렇죠. 요만한 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도. 6.5인치인데 한 15cm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5cm 안 되나? 아니 이만한 거 있잖아. 그럴까요? 오케이 됐어. 하여튼 뭐 그 정도 돼 있고요. 뭐 한 5k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때 오 이게 그 헤드 있죠. 그 왜? 아, 그 우리 그거보다 무거워. 아 블랙스타 헤드보다. 어, 무거워. 아 그러네요. 어. 헤드보다 좋나 얘가 그럼? 아 이게 목재를 튼튼하게 많이 썼나 보죠? 엔드에 불을 아. 많이 썼나 봐요. 판넬 근육 좀 묵직한 거. 하여튼 되게 깔끔하게 네. 잘 딱 이렇게 예쁘게 잘 나지. 예쁘다. 어. 한번 이렇게 또 살짝 긁어줬으면 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아 이 외관이 난 참 마음에 드네. 아니 요거만 가리면 참. 아 그 크긴 좀 이게 근데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로 박혀 있어요. 아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뭐 여기다 뭐 그 뭐 애플 마크 바꾸 붙이고 싶으면 네, 자기 마크를. 네 이게 이분들의 또 그런 또 배려심이 있네. 그렇죠. 이게 콜트가 이게 배려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내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런 걸 하나 더 그냥 주실 것 같아. 여기에 자기 사인 넣어. 사인 넣어 하라고. 야 너무, 멋지네. 너무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너무 많이 알려 주신다. 그리고 밑에 아니 근데 사인 있는 거 여기 밑에 이제 콜트하고 네, 써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요거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나온 거겠지? 이거 뭐 가격도 참 75,000원인가 그 정도 해요. 아, 그러니까 예. 연습용 앰프 중에서는 고가인가요? 고, 아니요, 딱 적당한 뭐 그래요? 적당한 거. 그리고 아 뭐 소리도 딱 그 가격입니다. 딱 그 가격. 뭐 그리고 뭐 연습용 앰프 그러면 뭐 우리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똘똘이라 그래갖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보다 약간 차별화된 요 디자인이 네, 좀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그때 연습용 앰프 그 대전 그 저기 몽제호트인가 뭐 한 걸 했었죠. 뭐. 아이바네즈 것도 했고 10G 다음에 네, 뭐 SG도 네. 했었고요. 뭐 10G, 15G, 팬더볼. 근데 이게 딱 그게 아이바네즈의 그 틱한 소리가 나요. 네, 그 틱한 소리가 네, 나요. 개인 자잘하게 먹고 생소리죠. 약간 중음이 강조돼. 네. 그 회사네. 딱 봤더니 회사가. 그 회사네.
좋아요. 좋습니까? 예. 인도네시아산입니다. 어이. 뭐 이제 콜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네. 나오는 CN15G 리버브는 없습니다. 네, 조그만 앰프에 리버브 있는 게 마샬밖에 없었나? 마샬 15G 15.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이제 펜더 15G도 없었어. 없어. 없어. 프론트맨 정도 가야 25 정도 가야. 25. 예. 그 다음에 뭐죠? 그 SD15. 아 그것도 없어요. 없어요. 네. 뭐 하여튼. 어쨌든 스모크 온 더 워터로 시작해갖고 네 스모크 온 더 워터로 끝내볼까요 한번? 근데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아 뭐 예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앰프가 연습용 앰프가 없어요. 아 조그만 앰프가 없는데 저 그 어디서 나온 거냐? 팬더를 살라 그러니까 10G라 그래도 그 소리가 너무 커. 깨갱거리고. 크고 깨갱거려요. 예. 네. 그리고 또 마샬을 살려니까 징그럽고 지겹고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저는. 사실요? 예. 네. 기타넷 여러분, 우리 병호 선생님이 쓰신답니다. 네. 기타넷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신세진 것도 많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양반들이 말이야. 오늘 계속 잠깐만. 아까 스위치 오디오도 그렇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차별하면은 네. 제가 뭐 기타넷과 콜트 임직원 여러분한테 팬더 기타를 빌려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깁슨 기타를 빌려줘가지고 누가요? 그 진주 제카인데요. 아. 네.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뭐 하이웨이 아니지 뭐죠? 로드원. 아 로드원. 로드원. 기억하고 있겠어 로드원. 로드원 아주 좋은 악기. 이거 뭐 잠깐 뭐 어디 뭐 잠깐 이게 흠집이 있는 것 같아 막 이게 없습니다 멀쩡한 오, 이게 막 떨어져 이게 막 이렇게 그거 특특한데 떨어져가 당연히 이 하여튼 소리는 굉장히 좋은 그런 CM15G 같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만 좀 바꿔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흐르는 음악 가운데 오늘의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자 오늘 또한 사연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헤어진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까? 새로운 사상을 찾고자 하십니까? 제 여성분들 데이터 좀 다량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거 무슨 은은한 네. 은은한 노래를 쳐야 되는데 소고도타를 치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새로운 사랑을 찾고자 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우린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고요. 좀 더 재밌는, 네. 즐거운, 보고 웃을 수 있는. 네.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그거밖에 더 있어? 남욕하고 그러는 거? 네. 그, 이게 먼저 올라갈지 그 넥타이 스트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온몸 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정식장님의 고군분투에 박수를 쳐주시길 바라고 그 악플을 다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몸으로 연기했는데 뭐 거기다 악플까지 하면 죽으라는 거지. 이거. 무플이지. 무플. 어. 맨날 근데 그러잖아 하슈피디가 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무플, 네. 아 그냥 괜찮아요. 가족 동원해서라도 쓸 거니까. 네 여기 지금 후리보드 직원분들이 아까 그 넥타이를 메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장에 다음부터는 인사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더럽대 나보러.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자 더러운 정신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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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